네, 우리 송희정 사장님이 해모임 때문에 얘기를 좀 부탁해가지고 제가 해모임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해모임이 어떤 건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송희정 사장님의 지인을 만나게 됐네요. 지금 여기 시드니 날씨는 좀 바람이 불긴 하지만 뭐 비는 안 오네요. 계속 많이 비가 왔어서. 그런데 좀 이제 이렇게 멀리 있는데 가까이 한국에도 이렇게 연락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죠? 세계는 하나. 네. 우선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지금 시드니에서 한 10년은 애들 가르치는 프리스쿨 선생님이었고 또 10년은 제가 허리를 많이 다쳐서 대수술 하는 바람에 이제 애들은 좀 가르치는 게 힘들고 집에서 지금은 이제 피아노를 애들이 개인 레슨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술을 2003년에 디스크가 나와서 뼈도 깎고 디스크도 깎는 아주 엄청난 다리가 왼쪽에 다 패럴라이징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비가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해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한 10년을 다니면서 약이란 약은 다 먹었어요. 약이란 약을 다 먹으니까 위가 다 망가지더라고요. 위하고 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2년 전에 생리가 끊기고 폐경이 온 거죠. 제가 지금 50살인데 폐경이 오면서 저는 하혈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이제 하면서 하혈도 굉장히 많이 하고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20년을 집에서 오전에는 집에 있고 오후에는 레슨하고 이게 맨날 반복되는 힘든 생활을 하다가 2년 전에 폐경까지 왔으니 이제 몸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저는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도 무리가 오더라고요. 심장에도 무리 와서 이제 스페셜 닥터 심장의도 만났는데 뭐 그렇게 큰 이상은 사는데 지장 죽진 않는데 저는 심장이 막 쿵쾅쿵쾅 부정맥인 줄 알았어요. 너무 심해서 밤에 막 눌리고 이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모임을 만나 어떤 우연히. 근데 또 중요한 건 저희 아들도 실은 이제 그때 5학년이었는데 아들도 6개월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뺏싹 말라갔는데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뭐를 한의원을 해도 이못 찾아내요. 내시경까지 했는데도 애가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죽을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먹이고 그렇게 뺏싹 말라가는 아이와 나하고 이제 갱년기에 막 이제 열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상태에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이제 누가 해모임을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해모임을 알아서 복용을 했는데 지금 1년 반 복용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아들은 먹고 한 3주 정도 먹으니까 애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 그냥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정말 귀신같이 모든 그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아픈 데도 없고 항상 겔겔거리고 아팠거든요. 이제 아들이 그렇게 체험을 했고 저는 위궤양이 너무 심해서 밥도 저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 심해서 제가 이제 누가 감자를 주스를 갈아 먹으면 생감자 주스를 먹으면 좋다 그래서 그것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마누카하니가 위에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비싼 마누카하니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먹을 때는 괜찮은데 또안 먹으면 또 아픈 거예요. 재발이 또 되고. 근데 지금 1년 반 동안 해모임을 먹는데 갱년기 없어졌고 허리 통증 맨날 아프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허리 통증 하혈도 안 해요, 저 지금. 하혈도 안 하고 모든 게 건강으로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신나서 지금 사람들한테 이제 실은 나같이 아픈 사람을 이거는 해모임을 권해주기만 해서 건강하게 해주면 나도 좋고 근데 애터미 비즈니스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애터미를 지금 딱 1년 3개월을 한 사이에 제가 그냥 좋은 걸 알리고만 다녔는데 그 사이에 제가 시스템 소득, 그러니까 연금 소득을 제가 일을 안 해도 할수 있는 연금 소득이 2,000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2,000불이면 한 200만 원이 한국 돈으로 좀 200만 원 정도가 그냥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너무 이게 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이 좋은 걸 몰라서 지금 호주나 전 세계 외국 사람들은 이 애터미를 아는 분들은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환상적인 시스템이 있나? 지금 그래서 호주가 지금 시드니가 애터미 저희 팀은 난리예요. 난리. 아, 한국은 너무 좋은데 이게
갖고도 자기 수입이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 저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몰라요. 에테미를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친구들도 연락을 하면서 그 친구도 나도 한번 해볼게 이런 친구들이 막 생기고 있긴 하거든요. 저도 몰라서 못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이고 이렇게 싼 제품이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따님이 해모임을 먹고 이제 자궁이 좀 무겁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해모임만 드시는 분이 4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테스모니가, 저희 신랑이 외국 사람인데 이 한약 같은 거에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먹으니까 이제 쳐다만 보고 있다가 제가 좋아지니까 자기도 이제 먹기 시작한 지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면역 반응이 진하게 왔냐면, 저는 알았어요. 우리 신랑이 면역 반응이 진하게 올 거라고. 왜냐하면 몸이 등치는 크고 산만하지만 속은 다 골았어요. 외국 애들이 전부 그래요. 우유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생긴 거와 다르게 되게 약해요. 배탈도 심하게 맨날 나고, 또 이렇게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해모임을 뭐, 그러니까 알러지도 엄청 심하거든요. 바깥에 나가지 못해요. 지금 봄인데, 봄때 되면 집안에서 꼼짝도 못해요. 왜냐면 약을 먹고 저택을 먹어도 눈물, 콧물, 재채기. 진짜 한 번은 놀러를 갔는데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약을 먹어도 죽어서 겔겔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정말 바람이 엄청 불고 나가는 날도 콧물 한번안 흘리고 재채기 한번안 하고, 제가 그래서 해모임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알러지에도 너무 좋고요. 저희 가족이 다 먹어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이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우리 딸은 여드름이 좀 많이 났어요. 하이스쿨이라. 근데 하이스쿨이 여드름에도 이게 피를 맑게 해주고 생성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도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온몸으로 온 가족이 체험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지금 따님이 드셨는데 이제 먹고 효과가, 이게 좀 면역 반응이 진하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거기가 안 좋으면 그쪽으로 면역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혹이 있는 상태라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사이즈가 커버리면 이건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지금 커졌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지금 큰 병원을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끊고 있어요. 왜냐면 그 뭐냐, 병원에서 말할 때는 이 혹이 커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시집 가서 애 낳고 이러면 아무 문제는 없다. 그랬는데 이제 이 혹이 커질 때뭐 혹이 커지면 수술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뗀과 동시에 재발이 엄청 이게 많은 거, 그러니까 자꾸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이렇게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커지지 않게끔 하게 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 그래서 이제 한약을 먹일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한약을 먹고는 얘가 엄청 가볍다고. 거기가 예전에는 지금처럼 묵직해가지고 굉장히 그 기분 나쁜 묵직함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렇게 평상시에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한약 먹고 굉장히 그게 가벼우면서 괜찮았고, 이제 이게 걔는 이제 생리통이 심하니까 토하기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네, 이제 토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토하고 그러진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약을 뭐 오래 먹을 건 아니잖아 한약은. 그쵸, 그래서 한약은 2달 정도 맞죠. 두제 먹이고, 아 저게 면역력이 좋다 하니까 그럼 저거를 꾸준히 몇 달을 먹어보자. 그러고 지금 한 달을 먹였는데, 한달 먹고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이번에 시켰는데, 얘가 지금 일주일이나 10일 전부터 그게 증상이 또온 거예요. 옛날 그거 묵직하면서 이번에 생리할 때또 토하기가 막 있으면서 그게 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쵸. 자기는 이제 약간 그 묵직함이 있으니까 큰 병원을 가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 끊고 일단은 큰 병원을 가서 사이즈를 한번, 컸는지 안 컸는지를 한번 봐보자. 이게 이제 10cm 이상이 돼버리면, 아니 7cm 이상이 되면 수술해야 된대요. 이제 이게 재발이 잦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기 아는 얘도 그 친구인데 걔도 벌써 두 번째 수술했대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도 이번에 또 10cm가 돼본다. 걔는 또 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방법이
생리를 못하게 끊는 거예요. 이제 억제제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억제제를 생리를 못하게 하는 것을 이게 뭐냐 한두 달이 아니에요. 보통 한 2년? 2년 동안 애가 생리를 못하게 억제제를 먹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치료법인 거예요. 근데 애가 생리를 못하니까 애가 그 생리를 못하게 하면서 피임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못하려면 그러니까 얘가 그걸로 인한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요 앞전에 한번 겪으니까 아, 안 되겠다. 그래서 한약으로 갔더니 한약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리를 못하게 억지로 그렇게 아가씨도 피임약을 먹여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끊었는데 병원에서 조제법은 어느 여기가 이제 여기는 광주거든요. 서울이 아니라. 근데 광주는 산부인과 몇 군데를 다 가도 다 그게 방법인 거예요. 생리를 못하게 하는 게 방법인 거예요. 그래야 이게 얘가 피가 원활하게 딱딱딱딱 흘러줘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자꾸 이게 쌓여가지고 고이니까. 이게 고이니까. 예, 맞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 이게 자꾸 고이니까 그게 이제 혹으로 돼버리는데 이제 생리를 못하게 해야 이제 이것이 혹으로 안 커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 방에서는 절대 그러면 다른 병으로 온다. 다른 병이 오죠. 예, 네, 그렇게 억제를 해버리면 다른 병이 오니까 안 된다. 이러니까 지금 나도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병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허리 수술하고 또 애를 제왕절개 한 다음에 이걸 묶어버렸거든요. 묶어버린 다음부터 제가 잘 안 빠져요. 생리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게 잘 빠지고 깨끗하면 자궁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이게 묶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뭔가 막히니까 계속 피도 까맣고 또 그다음에 이게 생리도 막 불순이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뭐가 막 생기고 막 이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빠지면 되게 불쾌하고 냄새도 막 그렇고 만나 그렇잖아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하는 거는 자욕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자욕도 했었거든요. 자욕 혹시 아세요? 자욕도 해요. 제가 자욕도 해요. 자욕도 이렇게 반 좌식이라고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앉아 있는 그 저는 전체 이렇게 누워서 하는 그 자욕을 해서 효과를 좀 그것도 많이 왜냐면 저희가 하혈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방광에도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도 많이 고생을 아래쪽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러면 왜냐면 이게 생리를 하면 자궁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커진대요. 이게 커져가지고 저도 빨리 생리를 끝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근데 지금 그 사이에는 이게 잘 돼요. 잘 빠져나와야 돼. 이게 불순이. 그래서 제가 효과 본 거는 우선 그 자욕을 그냥 보통 그냥 자욕 말고 요새 한국에서 유명한 이렇게 집에서도 배치해놓고 막 이렇게 도무로 해놓고 해서 사람들 들어가서 땀 쭉 빼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아시나? 그거를 자주 하셔야 돼요. 자주 딸 보고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저께 테스모니 한 분은 전체 집안이 자궁이 안 좋은 딸이랑 엄마랑 자기랑 자궁이 안 좋은 분이 테스모니를 하는데 그 딸도 이게 이제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배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너 밸런스라고 그건 유산균이에요. 이너 자궁 깨끗이 해주는 이너 밸런스 유산균이 있는데 그거 가격도 별로 안 비싸더라고. 그거랑 같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해모임을 권하고 싶은데 왜냐면 해모임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좀 장기간으로 이걸 하면서 서서히 이게 좋아지는 거긴 한데 이게 저는 그게 커졌다고 하니까 저는 밑에 솔직히 이게 혹 같은 것도 이렇게 났었던 사람이라 이 혹도 점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다 없어졌어요. 근데 면역 반응 거기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효과를 이게 어떤 제품이건 여기가 한국이 애터미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는 많이 다른 걸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여기는 그거 외에도 애터미 외에도 그런 그 네트워크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제품들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애터미에서는 뭐 해모임하고 뭐가 좋고 또 뭐 멜라루카도 그렇고 아미도 그렇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니시스 가지고 예, 막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 제품 중에서 좀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그런 걸 골라서 그냥 먹고 막 이러니까 어떤 제품을 꾸준히 많이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많이 붐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요. 이게 네. 맞는 사람은 되게 맞는데 또안 맞는 사람은 안 맞을 수 맞 체질이 있겠죠. 있게. 응.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네. 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아, 저도 이제 얘가 이제 자기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걸 많이 먹으라고 하기가 맞아요, 뭐 맞아요. 계속 먹으면 저는 저희 이러기가 신랑이 네. 아주 여드름이 등에 막 극단하게 나고 머리가 2주 동안 빠개질 정도로 아프다 그래서 저는 무서웠거든요. 저희 신랑이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 신랑은 저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계속 먹어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먹어보고 2주 참고 한 3일 쉬었다가 다시 먹으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이게 면역 반응이 저는 왜 사람마다 어떤 친구는 친구 중에 맨날 피곤하대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몸에 어혈이 많다고, 그 어혈이 많으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뭉친 피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먹으라고 권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피를요, 일주일 동안 쏟았어요, 코피를. 그 친구 얼마나 무서워요. 중간에 나 그만 먹겠다고 근데 한번 계속 먹어봐, 참고. 일주일 동안 코피 싹 이게 흘리고 제가 한 3일 정도 쉬고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깨끗한, 피곤하던 게싹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해모임을 되게 좋아하긴 지금 하는데 저는 그런 분이 거의 4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증상이. 어떤 분은 지금 암 사기 암 환자가 있는데 그분은 브레인 캔서거든요. 그 병원에서 다 치료받고 항암 치료했는데 3개월 남았으니까 가서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이런 분을 저희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해모임을 소개시켜 주고 지금까지 6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데 병원에 갔는데 많이 좋아져서 다시 그러면 우리 통원 치료를 다시 계속 해보자. 근데 그분은 딱 외국 분이신데 나는 그냥 해모임만 먹겠어. 그러고 정기적으로 그냥 와서 검사만 받을게. 지금 요런 상태예요. 그분은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해모임을 너무 믿으세요. 하루에 6개씩 드세요. 근데 저는 처음에 해모임 먹을 때 3개씩 먹었거든요. 사람마다 건강한 사람은 2명이고 그 아픈 뭐 당뇨나 뭐 이런 분은 3개고 다 이제 증상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저는 이런 체험을 항상 400명이니까 얼마나 다양한데 처음에 저도 암 환자를 할땐 처음 제가 접해보는 암 환자이기 때문에 증상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면역 반응이 얼마나 무섭게 오는지 전화를 맨날 수시로 하는 거야. 야, 얘가 잠에서 안 깨어나 계속 잠을 잔대 며칠 동안. 이거 괜찮은 거야? 얼마나 저는 속으로 무섭겠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무서웠어도 저는 확신이 있었던 게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에이지 케어러인데 맨날 밤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젊은 친구인데 밤에 맨날 일을 해요. 밤에 일해서 맨날 피곤해. 해모임을 먹었는데 그 잠깐만요. 친구가 에이. 네. 왔어? 내가 지금 그 줌으로 뭐라고 했어? 우연히 너무 많이 와봤네. 고마워, 언니. 고마워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근데 그 친구가요, 해모임을 먹고 언니 잠이 쏟아져. 나 잠만 맨날 자. 그 친구가 그랬던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들었을 때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잠을 못 잤겠니? 이제 부인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게 냅둬. 그러고 괜찮아질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번은 면역 반응이 또 어떻게 왔냐면 땀을 막 엄청나게 비 오듯이 막 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괜찮냐고. 근데 그것도 면역 반응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몸살이 나면 우리가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땀을 일부러 빼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땀을 막 이렇게 흘렸고 엄청나게 땀을. 저는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면역 반응, 암 환자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제가 이제 그래서 근데 지금은 6개월이 지나면서 그게 싹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말도 하시고 걸어 다니지 못한 분이 걸어도 다니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또그 무서웠고 그 저기가 지금은 다행이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케이스가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는 이제 같이 사업 초창기 사업 파트너는 지금 송 사장님도 아실 텐데 소개시켜 주신 분인데 갑상선이 심하세요. 항상 피곤해서 갑상선 약을 드시던 분이세요. 근데 해모임 먹고 12 차일드케어 디렉터 이제 그 오너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은 거의 뭐 12시는 기본으로 맨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피곤하지 않다고 맨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저는 맨날 피곤했던 사람이 아침에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50이면 갱년기가 왔기 때문에 몸이 처지는 시기잖아요. 근데 쌩쌩해 항상. 12시간을 일해도 힘이 펄펄 나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저는 해모임 때문에 지금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1년 만에 연금소득이 그렇게 생기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따님이 그런 상태고 이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자식이 아프면 전부 신경이 글로 가잖아요. 저희 아들이 아플 때 제가 알거든요. 저는 솔직히 막못 먹고 애가 제일 중요한 시기에 막 시험을 봐야 되는 시기고 집중해야 되는데 하루는 아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학교에서 혼났대요. 선생님한테. 왜냐하면 얘가 이제 좀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갔는데 못 먹으니까 집중을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그렇게 하려면 메인스트림으로 가. 메인스트림은 이제 평범 그냥 보통 애들 하는 그런 데. 그 얘기를 듣니까 애가 남자애가 와갖고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학교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가 집중 못하지 학교에서. 집중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애는 맨날 쿠사리를 먹고 오는 거야. 몸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갔는데 어떻게 집중을 하겠냐.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아프다. 아파서 그러니 그래도 선생님이 그립다. 속으로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아파서 못 한데 애가 아무리 애를 집중 저기를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못 하지.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6개월을 죽을 새벽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가 아프면 엄마가 뭔 신경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 솔직히 제일 힘들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아, 맞아요. 얼마나 힘드신가. 근데 이제 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자한테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육을 좀 자주 해주시고 그래도 이제 한번 병원 한번 보셔서 이제 저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인어 당장은 애가 바쁘니까 이제 방학 때 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계속 막 실습 기간이라 막 바쁘니까. 이게 당장 이게 이제 어떻게 막확 커져가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뭐 당장 가는데 기다려보고 이제 방학 되면 이제 한번 가는데 아, 뭐 어찌해야 될지 저도 막 계속 그래도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이제 아프니까 안 먹는다고 딱 끊어버리더라고. 그게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픈 부위를 더 아프게 하는 그게 면역 현상이거든요. 이게 더 심해져요. 또한 분은 아프리카 분을 갔는데 눈이 자기는 안 좋은데 내가 그랬거든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더 처음에는 빠져나오느냐고 확 나오느냐고 더 심할 거다. 그랬더니 그 친구 말 정말로 눈이 더 심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친구는 믿고 계속 먹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먹고, 이거 뭐야, 더 심해졌잖아. 그러고, 그만두시는 분이 초창기에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 면역 반응이 그렇게 온다는 걸 저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은 그런 얘기를 안 해줘서 그냥 이제 먹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왜냐하면 허리가 심하게 아픈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분 먹고, 이게 설사를 막 장도 안 좋으신 분이 설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설사를 하시니까 자기는 못 먹겠다고. 그래서 저는 반품을 하셔갖고 저 반품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설사를 엄청나게 하세요. 저도 설사를 했고. 근데 그거를 참으셔야 되는데 보통 못 참으세요. 무서우니까. 예. 네. 근데 그 아픈 부분에 더 아프게 온다는 건 그거는 좋은 징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저희 신랑은 정말 무섭게, 그리고 또한 번도 머리가 끊어지게, 제 고객은 아닌데, 제가 아시는 지인 저 이제 분이 해모임을 다른 분한테 소개받고 먹고 있는데, 너무 자기는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이 아파서 못 먹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랑 만나서 제가 그랬고, 제 고객이 아닌데 굳이 제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참고 드셔보세요. 참고 드시면 저처럼 이렇게 좋아질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 너무 건강해지셔갖고 선생님 말 듣기를 잘했네요. 그러고 지금 사업하세요. 이게. 네. 그분은 근데 제 팀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그게 면역 반응이 진하게 온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도 뭐 이너콜라겐을 안 먹어봤는데 이너콜라겐은 뭐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유산균이니까 한번 그거 먹고 배 아픈 거가 나았다는 분이 계시니까 그걸 한번 드셔보시는 그러니까 건 어떨까요?
언니 그 자궁 혹시 언니도 자궁에 문제가 좀 있어? 아니, 난 전혀 없어? 없는데 내가 생리 심했거든. 그렇게 맨날 토하고 아예 병상에 누워 있을 정도로 첫날 걸린 날은 아예 누워 있었어. 난 아예 그래? 너무너무 나도. 근데 얘도 그래서 그렇게 날 닮았나 보다 언니가 생각이 지금. 그걸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테스트모니 하시는 분 들어보니까 똑같네. 그게 유전이래. 그래. 근데 나는 병원에서 그랬대, 유전이라고. 검사를 해보니까 나는 혹이 있지는 않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리통이 엄청 심했거든. 근데 지금도 생리통이 좀 있어. 지금도 나는 이제 그러구나. 있어. 근데 다은이는 나만큼 심하진 않는데 내가 봤을 때그 정도 심하긴 한데 조금 혹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항상 이제 그게 걱정인 거야. 그렇지. 그 그래서 이게 어제 면역. 얘기 들어보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할머니, 엄마, 딸이 지금 자궁이 너무 안 좋아서 배가 항상 아프고 딸은 더 심해서 아팠어. 근데 할머니, 그 엄마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이분이 이제 이쪽에 이제 시작하시거든, 사업을. 그러면서 이제 이너밸런스를 그 자궁을 깨끗하게 이렇게 자궁 아픈 거를 좀 완화시켜주고, 이거를 한 지금 한 달? 한 달, 두달 먹어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달 정도 이상은 먹은 것 같아. 근데 벌써부터 효과를 봐가지고 딸이 그것만 이제 찾는데, 그래서 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해모임은 내가 지금 어떻게, 나도 이제 경험 없으니까. 근데 이너 밸런스는 추천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 언니도 한번 먹어보고, 딸도. 근데 이제 해모임은 이제, 이너 밸런스. 내가, 링크를 보내줄게. 근데 그거, 맞다. 요번에 어제 설명하신 분의 테스트 모니도 올라왔거든? 다시 언니한테 다시 그거 볼수 있는 그 비디오가 벌써 올라왔어. 그래서 보내줄게. 그러면 언니도 한번 보고, 어제 다 할머니까지도 이제 드신다더라고. 그거를. 여태 나이 들도록 아프다고만 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혹이 커지지 않도록만 하면 되니까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너 밸런스를 한번 드셔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배가 아픈 게 많이 이제 우선 아픈 거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우선 진찰을 받아서 혹의 그 저기를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게 청기당분 백작약이 이게 한의원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걔네는 독을 한국 못 빼잖아요. 개인 한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한국 국가 그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독을, 코에마에서 독을 싹 뺐기 때문에 저는 1년 6개월을 먹어도 전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대신 이너 콜라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뭐 위험 부담, 이게 유산균이니까, 천연 유산균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네요. 언니 그 이너 병원은 12월쯤에 가는 거야? 12월 초에 방학 되면? 콜라겐. 아니야. 12월 중순까지 실습이야. 아, 그러니까 중까지. 1월 달에 가든지 2월 달에 가든지 해야 돼. 그래? 예. 네. 기네. 그랬나 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만약에 시작해버리면 이제 여행도 못 가버리면 이제 얘가 싫어할 거야. 그걸 지나고 2월에나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언니 얼굴 피부는 어떻게 됐어? 그니까 피부가 그 화장품 쓰고 조금 괜찮아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 백에서 다시 또막 차차차차하게 다 올라와. 해모임을 어머니가 드셔야 되겠어요. 한번 본인이 드시고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없어요. 아, 아니까. 저희 딸이 지금 막 얼굴에 뭐가 나고 막 지금 뭐 몸이 그래서 그렇지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렇지 생리통이 않다가 제가 뭔가를 그 건강식품을 먹잖아요. 그럼 저는 반응이 없어요. 남들은 뭐 이런 체험을 했다는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 근데 이걸 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저걸 먹어도 아무 처음 며칠만 뭘 피곤하나? 좀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지나버리면 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왜냐하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은 지금 이게 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보조를 안 해주면 안 먹으면요 다시 이게 저는 지금 안 먹어도 뭐 피곤하진 않지만 이게 계속 안 먹다 보면 다시 피곤함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워낙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의지하면서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긴 한데요. 저희 왜냐하면 예방 차원에서 이제 워낙 바이러스 면역 예방 차원에서 먹긴 하는데 왜냐면 삶이 지금 너무 너무 틀려졌어요. 질이, 삶의 질이. 네. 잘 모르겠어요. 뭘 먹어도 잘 몰라요. 저는 우리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 딸이 자꾸 저렇게 뭐가 막 나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다른 거는 저는 아무렇지 않고 알러지도 없고 저는 그러는데 걔는 알러지도 있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러지도 있구나. 비염도 저 나도 나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네. 비염도 있지. 그래요. 완전히 비염은 회모인 완전인데 이게 아 진짜 빨리 이게 혹만 작아서 그러니까 커지 않았다. 그러기만 하기만 하면 완전 비염도 해결하는 계모임이야. 비염도 해결이 돼요. 알러지도. 근데 자기가 먹을까 말할까 모르겠다. 내가 말은 오늘 저녁에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에 타서 그냥 양을 지금 몇 개씩 두 개씩 양을 줄여봐 양을. 양을 한 포로 줄여보세요. 그냥 한 포로. 아침에 하나. 먹었더니? 저녁에 하나 그냥 이렇게 짜서 먹어요. 걔는 그냥. 물로 해서 따뜻한 물에 빈속에 먹으면 더 좋아요. 저는 항상 일어나서 따뜻한 물에 빈속에 그러니까 저기 뭐지 원당 있잖아요. 원당을 넣어서 저희 딸도 좀 까다로워요. 하이스쿨인데.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그렇게 타서 아침에 아니, 주면 맛있대요. 그거 맛있어. 맛있어. 그나마 잘 먹어요. 잘 먹어 그런 거. 아, 근데요. 다 먹어요. 오. 근데 그냥 쪽쪽 짜서 다 먹어요. 한약도 되게 좋아해요. 오. 그럼 우리 딸은 이게 막 타줘야 돼 항상 이게 꿀 넣어서 타줘야 먹거든요. 근데 물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 물은 타줘야 돼 물.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물을 안 마셔 잘 걔가. 근데. 아 그럼 안 돼요. 물을 먹어야 돼. 절대로 그거 먹을 때는 이빨에 있다가 물을 많이 먹어봐. 팁으로 계속 다니면서 아니면 물병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티처럼 타가지고 이렇게 핏 있잖아요. 보온병 같은 물병. 보온병에. 열 개가 그냥 마시면서 이렇게 다니게 티처럼. 우선 한 포만. 한 포만. 그런 경우는 면역 있을 때는 좀 줄여서 먹잖아요. 네, 면역 있을 때 면역 지금 면역 반응이 온 것 같아요. 진하게 면역 반응이 바로 오는 사람이 있고 한 달 있다 오는 사람이 있고 3개월 있다 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할 때 꾸준히 물을 하루에 10ml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 왜냐하면 피도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해모가 피라 뜻이고 그다음에 힘이 힘 파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시고 막 그러면 이게 지치지도 않아요. 이게 저희 딸도 하이스쿨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아침에 뻘떡뻘떡 일어나요. 맨 6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근데도 피곤하다 소리 이거 안 하고 일어나니까 제가 좀 수월해요. 그래서 다 먹여요. 한국에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는 사랑해 해보임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 외국 주위에 있는 외국 친구들 제 옆집에 있는 친구들 거의 다 해모임 다 해모임. 인도네시아 사람. 네 인도네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언니. 아 해모임 그래. 때문에. 해모임 때문에. 해모임 때문에 반해갖고. 네 한국 해모임. 얘기해 주세요. 옆집 여자 어떻게 됐어 사장님. 우리 옆집 어떻게 보냈어요? 옆에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머리가 숭숭해가지고 저보다 두 살이 어린데 머리가 이게 숭숭하더라고요. 이게 없어 보여. 머리가 벌써 저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생모단수를 세 번 권했는데 세 번 권하고 제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니? 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실은 나 심장도 안 좋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다가 해모임을 알게 돼서 해모임을 먹었는데 나도 먹어볼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도 못 자서 이게 이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었던 친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년을 먹었는데도 이게 잠을 그래도 못 자니까 이제 정신에 네가 심장에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아봐서 정신과 치료를 2년 되게 똑똑하고 멀쩡하고 저긴데 회계사예요. 여자인데 그래갖고
해모임 먹고 잠을 잘 자니까 친구들한테 다 주변에 잠못 자는 친구들한테 다 알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그 친구 한 명 소개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한 2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계신 다 해모임을 먹는 거예요. 해모임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친구가 또 인도네시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인도네시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했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벌써 퍼져서 해모임이 하나님이 내려준 보물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 정도로 해모임에 다들 빠져 있어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학생이 이슬람인 친구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태어났지만 아빠의 국적은 저쪽 이란 그쪽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코비드에 걸려서 이게 건강하신 분인데 자기 소리도 안 들리 귀가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 갖고 겨단인데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좋은 제품이 많다며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제니인데 제니 한국 제품 좋은 거 많다며 나는 지금 소리도 안 들리고 코비드 걸리고 나서 죽을 지경이야 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해모임 먹어봐. 해모임 일주일 드시고 소리가 트이고 완전히 자기 집에서 나 부인은 그런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맨날 아프고 그 딸이 맨날 저한테 레슨을 오는데 하이스쿨인데 우리 집에서 아빠만 튼튼하고 다 아프대 맨날. 그래서 내가 그 딸한테도 너도 먹어. 걔도 이제 감기 들리고 맨날 그래갖고 제가 먹으라고 했는데 맛이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먹더니 한번 그냥 이제 너무 아팠어서 한번 먹고 좀 기운 차리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치 그분은 항상 주문해 항상. 그래서 그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저는. 네, 그래서 해모임이 좋은 걸 알아요. 남자 여자 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면역 반응이 진하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늦게 왔죠. 사실 명업에는 한 달 먹고 조용하다가 이제 나온 것 같아. 제가 그랬잖아요. 면역 반응이 바로 올 수도 있고 저희 신랑처럼 바로 올 수도 있고 한 달 있다 올 수도 있고 3개월 스카이 국장님 그 분은 이제 처음에 왔다가 3개월 있다 또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용을 자주 해주세요. 네. 알게요. 그리고 네. 이너밸런스는 또 추천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비디오 언니 보내줄게요. 언니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그래. 예, 아니 아니야. 나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 혹시 알았어요. 영어 공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호주 사람들이 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싶으면 또 이제 저희 줌 미팅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있으니까 영어 배우고 싶으면 영어 줌 미팅으로 오시고 아니면 한국 줌 미팅으로 와서 호주에 사는 모습을 한번 제품만 제품 설명. 네. 한 번은 가끔가다 이렇게 뵐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인연이네요.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얼른 빨리 시간 내줘서 기도할게요. 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언니 좋은 소식 기대할게. 그래 고마워. 네, 들어가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네. 하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